저희 이상현 교수님이 키움증권 해외 주식 홍보회사시잖아요. 관련해서 키움증권 거래하실 때 혜택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키움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계좌부터 만드시고요. 이미 한번 받으셨다는 분들도 90일 동안 매매한 적이 없으시면 또 40달러 이벤트 빨리 신청하세요. 40달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상세 보기에 신청하는 링크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키움증권 혜택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해외 주식 수수료 0.1%, 환율 우대국의 95%안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역시 상세 보기에 관련 링크 있으니까 꼭 눌러서 혜택 받으세요. 아, 그동안 궁금한 거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많은 거 질문해 보시고 또 강의도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말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공부 많이 많이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본부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나오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저는 네. 안녕하십니까. US닥의 장우석 본부장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그 오프라인 세미나는 서로 마주보고 해야지 제맛인데, 하여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존 비책인데, 하기 전에 약간 그두 가지 정도 일단 공지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아니, 한번 잘안 넘, 그러니까 항상 안 넘어가요, 잘한 번에. 예. 네, 일단은 미주미 셀렉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투자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매출과 이익이 동반되는 종목들은 혹은 성장성이 담보되는 종목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모멘텀이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없는 종목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탑 7이 될지 탑 10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종목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일매일 나오지만 종목은 나오지만 저희가 일단 화요일과 목요일 날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원래 키움에 붙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래 7월 1일이 되면 안 되는데요. 날짜가 7월 23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키움 증권 런칭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이제 지금 7월 23일까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날 오픈할 건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요. 일단은 미국채 미치다 우리 응원회원들한테는 일단은 서비스하고, 왜냐면 이게 만약에 키움에 붙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공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회원들한테만 지금 이제 공유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여전히 공유에 대해서는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주미 셀렉션은요, 제가 업계 한 19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이한 교수님 한 30년 됐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다 축적한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뭐 AI라든지 로봇 어드바이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전부 다 기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손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존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다만 이제 키움 증권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주력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제 준비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이 강의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들은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제작진 분께서 읽어주시는 그 답변을,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배당 강의는 이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배당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그러면 더 이상 강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번 강의가 배당에 대한 마지막 강의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뭐 향후에 어떤 배당에 대한 언급을 안할 거냐, 그건 아니고, 이런 강의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고, 그 이후의 강의들은 그냥 시황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과 시황은 계속 하겠지만 이 원리는 약간 오늘로써 끝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제로 하게 되면 매월 매주 배당을 받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배당에 대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배당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좋아했는데,
아쉬워하겠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은 예, 오늘로써 완벽하게 끝내겠다라는 말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배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당 투자형이 있어. 그냥 배당 투자형이죠. 적극 빠져 많이 빠져 있죠. 성장도 빠져 있어. 그냥 배당 투자형. 중배당 제가 보기 중배당. 중배당이 뭡니까? 한 3%에서 5% 사이에 어떤 그런 배당 갖고 있는 종목들 투자하는 거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거 성장 배당 투자형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장주에 투자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주는 기업들 투자하는 거죠. 얼핏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얼핏. 마이크로소프트 생각나죠. 예. 꾸준히 배당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애플도 생각나죠. 성장이 수반되고 있는 종목들. 그럼 위에 있는 배당 투자형이 뭐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엔 AT&T 같은 그런 기업들. 성장이 멈추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적극 배당 투자다. 들어가면 이것만 하겠다. 아니면 배당 투자형이다. 성장 배당 투자형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뭔가 다 헷갈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배당 투자 고배당이 왔는데, 코로나 터졌어요. 막 주가 쭉쭉 빠집니다. 그러면, 야, 이 적극 배당 투자했는데, 애플은 매일 상한 최고치인데, 왜 이건 왜 그래? 다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럴 바에 처음부터 성장 배당 투자를 갔었어요. 나의 그 성향,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먼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돈만 벌면 좋겠지라는 건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무조건 벌면 좋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뭐 정하셔야 돼요. 배당은 적어도. 그러면 이제 모든 게다 풀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고배당을 많이 받으면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은 그런 부류인지 아니면 중배당. 그러니까 성장은 멈췄지만 배당을 조금씩 더 많이 조금씩 주고 있는 뭐가 좀 많이 주는 그런 걸 투자하고 있는 성향인지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고 배당을 조금 주더라도 성장이 수반되는 건지 이게 나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맞는 것들이 ETF도 있을 수 있고 종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떤 분이 맞는지는 저는 딱 만나뵈면 알수 있어요. 만나뵈면. 다만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보거나 그냥 다수를 상대로 얘기할 때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마음의 본질은 다 똑같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똑같고 저희 애도 똑같고 다 똑같죠. 저도 사실은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싶고 거기다 또 결정적인 하나 있죠. 주가가 떨어질 때내 주식은 안 떨어져야 되고. 근데 이런 건 있다 없다? 절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걸 가셔야 되겠죠. 저는 요번에 코로나19가 또 오늘 확산돼 갖고 핵심인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텍사스에서 오늘 주가 좀 떨어졌잖아요. 오늘 또 있는 자리 옮기자는 거잖아요. 예, 또딴 데로 옮기가는 게 리로케이션이죠. 서버브즈랑 뭐요? 약간 교외로 나간다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니까 딱 느낌이 겁니다, 지금요. 첫 번째는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 일어난 거니까 임시 방편도 집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젤먼 장모가 구글에서 전 직원들한테 1,000불씩 리임버스먼트 그걸 체크를 줬어요. 1,000불씩. 뭐냐면 너 집에서 일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노트북도 더 좋은 거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도 더 빠른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1,000불 동안 너 나중에 리임버스 해주니까 그 비용을 처리해 줄 테니까 1,000불씩 쓰라는 걸 줬어요. 그게 단순한 재택근무의 시작이었어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가 진짜 그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아이디가 보통 때 회사의 그 자리에서만 IP 관리를 딱 정확하게 하는데 어떨 때는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친구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할 수니까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IP 왔다 갔다 하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기술을 하는 회사들도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많이 살아있을 수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위즈다팀입니다. 그동안 저희 응원하고 싶으셨는데 방법을 몰라서 많이 헷갈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후원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저희 반은 이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멍거반, 버핏반, 멍거와 버핏반입니다. 멍거반은 월 12,000원에 10,000원의 할인 쿠폰을 굿 이코노미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버핏반은 24,000원에 20,000원을 멍과 버핏바는 48,000원에 30,000원의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응원 회원분들을 위해서 아무 것이나 물어볼 수 있는 Q&A 시간이 제공됩니다. 저희 채널 가입하시는 방법은요. 미주미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직접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적은 투자로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